여기 굶주림에 허덕인 고아 원숭이들이 있습니다. 큰 애와 작은 애는 가족이 다른 고아 원숭이들입니다. 작은 애가 아직 아기라서 주인 아주머니는 작은 애에게 우유를 주러 왔습니다. 그런데 작은 애에게 우유를 주려고 우유병을 케이지 가까이에 댔더니 큰 애가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큰 애는 작은 애의 우유병을 뺏어 먹으려고 우유병의 입구를 손으로 막았습니다. 작은 애한테서 빼앗은 우유병을 놓치자 큰 애는 더더욱 소리를 지릅니다. 큰 애는 우유를 못 먹는 것에 대해 화가 난 것인지 자리에서 껑충껑충 뜁니다. 작은 애 옆에 오더니 작은 애가 먹고 있는 우유병 꼭지를 빼앗으려 합니다. 아예 들어 누워서 시도를 했으나 실패를 합니다. 그랬더니 계속 짜증이 난다고 소리를 질러댑니다. 이번에는 얼굴 힘으로 밀어붙여 우유병 꼭지를 얻어냈지만 다시 작은 애로부터 빼앗깁니다. 아주머니는 큰 애가 불쌍해서 큰 애에게 먹을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옆에 있는 작은 애는 우유를 먹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작은 애가 우유를 먹기 위해 큰 애의 머리에 자신의 팔꿈치를 꽉 누르고 우유병을 빼앗아 먹고 있습니다. 작은 애의 우유 꼭지를 빼앗아 먹는 큰 애의 머리채를 끌어당기는 작은 애가 다시 우유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큰 애와 작은 애는 우유를 다 마신 후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서로 머리를 털더니 작은 애가 큰 애의 머리를 물었습니다. 큰 애는 작은 애를 무서워하는 것 같습니다. 큰 애가 장애가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절부절 못하고 자리에서 껑충껑충 뛰며 계속 웁니다. 그리고 작은 애처럼 피부색 톤이 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좁은 케이지 안에서 서로 다른 원숭이지만 그래도 위안을 삼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합니다.